우리가 오늘 유튜브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유튜브 한다면서 여긴 왜 왔어요? 요즘 또 유튜버들이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장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마이크 체크 체크 어 마이크 체크 어 체크 원투 쓰리 감성이 달라서 체크 아 지금 빨리 정합시다. 뭐 할지를 제가 아코디언을 가르쳐주고 유성 씨가 배우는 건 어때요? 어? 괜찮다 괜찮다 조박 악단 저 이제 북방을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국민게임 사사기라고 제가 오늘 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초등학교 동학생들이 진로 희망이 뭔지 아세요? 뭐 초등학교 때면 주로 대통령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과학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1위가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운동선수요? 네, 운동선수. 아 하긴 요즘 막 손흥민 선수 막 활약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2, 3위는 저희가 뭐 아는 의사, 뭐 교사 이런 게 있는데 네. 4위가 조리사도 있어요. 그리고 5위가 되게 네. 특이해요. 뭔데요? 유튜버. 유튜버요? 네, 개인 크리에이터 방송인 유튜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튜버에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상을 우리가 우리 아이디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아 기획하고 연출하고 찍고 그렇지. 올리는 거가 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다 온전히 우리 건데 그게 꽤 괜찮아요. 어,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 일단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네. 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빨리 해요. 네, 우리. 빨리 갑시다. 네. 빨리 갑시다. 여기는 그런 촬영 장비 파는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유튜브 한다면서 여긴 왜 왔어요? 아, 정말 유튜브로서 갖춰야 될 장비, 정말 필요한 것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요즘 누가 카메라를 사요? 다 휴대폰으로 찍지. 여기 이런 데 오면 괜히 돈만 쓴단 말이에요. 아, 가요, 빨리. 아니. 핸드폰으로 찍긴 하지만 요즘 또 유튜버들이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장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조명이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둘러보고 실제로 좀 필요한 걸 좀 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잠깐만요. 저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비 같은 걸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거기서 장비에 대해 설명하시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진짜요? 네, 저도 유튜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미 유튜버신 거예요? 저도 유튜버라고 할 수는 있죠. 아, 네. 그러시군요. 저 유튜버 지금 되려고 하는데 네. 이 친구가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네. 뭘 사야 되나요, 일단? 자, 우선 스마트폰 베이스로 내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우선은 조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고품질의 영상과 또 고품질의 사운드가 중요한데 소리. 그러려면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요? 우선은 첫 번째 조명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링 원형의 LED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룩스 원 나이트 3라고 하는 제품은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도 뷰티 크리에이터 아 예쁘게 뭐 화장품 맞습니다. 같은 거 리뷰하고 뷰티 이런 분들 유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조명입니다. 이렇게 원형의 조명은 조명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조사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조명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밝은 영상미를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보너스로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눈에 아름다운 동그라미 네. 캐치아이가 생깁니다. 어머! 아 내가 만약에 렌즈를 낀 것 같은 효과를 이 조명 말고 또 다른 게 아까 마이크가 있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마이크도 좀 보여주세요. 저는 네. 조명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장비는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폰만으로 듣질 않아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많이 착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끼다가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면 안 듣고 안 보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사운드가 중요한 시대가 현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창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꿈나무잖아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미리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볼 때 어떤 것들이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딱 시작한 입장에서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 구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조금만 딱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최소화한 장비예요? 맞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이와 같은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스마트폰이 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미니 스탠드가 있는데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내가 잡아당기기만 하면은 계속 높이가 올라갑니다. 뭐야, 내보다 더 크네? 최대 높이는 190cm 정도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이니까 실내, 실외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를 그리고 또 별도의 잠금쇠 없이 그냥 낮추기만 하면 고정이 돼요. 힘만 쓰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쉽게 내려가네요 진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는 상단에 핫슈 어댑터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사운드를 장착하기 위한 그런 마이크 마이크를 위에다가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여기 이제 잠깐만요. 저 이거 포기 못 하겠는데. 조명이야. 아니 아까 조명이 조명을 이거... 포기를 못 하겠네요. 네. 아니 이거 아까 그렇게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거 왜 빼셨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우선 조명까지 있으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조합도 훌륭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명이 추가되면 더욱더 노이즈 없고 그리고 나도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는 영상미를 추가할 수 괜찮아요. 우리는 자, 조명 대신 조명 씨가 있잖아요. 일단... 네. 저요? 네. 아, 조명 말고 조미요. 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서 여기를 추천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요즘 기업에서도 그 마케팅으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나요? 예전엔 안 했었는데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좀 기업 이미지도 좀 올드한 것보다는 좀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성격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마케팅하고 유튜브에서 하는 마케팅이 뭐 효과가 좀 다른가요? TV 광고는 그냥 한 번 하고 뭐 좀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에 단발성으로 계속 때릴 수가 있으니까 접근도 좋고 유튜브도 많이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네.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밌어야죠. 저희가 다 기획하고 편집하고 다 하는데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만 확실하면 알아서 맞아요. 모여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은 해요. 예,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죠. 보통 다 핸드폰으로 빨리 그냥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완벽보다는 그냥 했다는 거. 일단 시작하는 시작이 반이다. 네, 그런 거 시작하자. 오, 이거 반사판이죠. 예. 네. 이거 여배우들 쓰는 거잖아. 이렇게 여배우 아니잖아. 강내답게 먹다가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 이렇게 턱받치게. 이게 뭐예요? 들고 다니면서 찍기가 참 편하다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요게 그냥 카메라예요.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고프로로 찍은 영상이야. 아, 정말? 네, 이걸로 찍은 영상이야, 이걸로. 심지어 4K예요, 4K. 그게 뭐예요? 네, 그냥. 진짜. 방송에서 해도 돼요? 어머, 진짜 여기 들어온 순간 소리가 확 녹는구나. 공간이 그렇게 확 달라지네. 이건 거의 라디오 부스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까지. 조덕배가 부릅니다. 마이크 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체크. 원, 투, 쓰리. 감성이 달라서 체크. 이러고.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 한 달에 정말 많이 버는 유튜버들은 한 달 수익이 1억 5천 정도가 된대요. 근데 도대체 1억 5천을 한 달에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여주세요.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몇 명? 156만 2천. 영상 재밌는 조회수는 뭐 대부분 70만 정도 되는 88만.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근데 그냥 보게 된다. 어, 진짜 리얼이었어. 어, 그러게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집중하게 되네요. 보게 된다. 야, 이거를 지금 44만 이렇게 봤다고요? 네, 44만이 조회를 했어. 좋아요는 12,000. 들리세요? 피디님? 어때요? 보니까 어때요? 의욕이 생기죠? 아니. 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어떤 선배한테 네. 조언을 좀 구하고 전략 같은 것도 좋다. 좀 네.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제가 섭외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네, 전화통화를 한번. 네, 전화통화를 한번 하면서 네. 그분한테 좀 자세한 걸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동훈님 네. 맞으시죠? 네.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세 달. 아, 세 달이요? 아, 세 달.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2살이요. 아, 12살이요? 그래요. 유튜브 하는데 뭐 나이가 네.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래도 선배님은 선배님이죠. 네. 어떤 걸로 유튜브를 하세요? 네. 막 주로 게임이나 아니면 먹방이나 뭐 과학실험 같은 거요. 오, 혹시 조회수는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조회수가 제일 큰 게 한 38회? 38회요? 네, 저한테는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럼요. 이게 좀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꾸준히 올리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저 지금 영상 몇 개 정도 올린 거예요? 30개. 아,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렸네요, 30개면. 많이 올렸네요. 혹시 그러면 혼자 하세요? 아니면 뭐 파트너가 있나요? 파트너 지금 옆에 있어요. 아, 파트너도 있어요? 파트너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조회수가 그 정도 나오면 수익 같은 거는 발생이 되나요? 그런 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네, 재미로. 이걸 얼마 정도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쭉? 그냥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요? 아, 구독자 몇? 난 조회수 이 정도 찍겠다, 구독자 몇? 이런 게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구독자 100만. 구독자 100만. 지금 아까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라 그러셨죠? 구독자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구독자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아, 네. 그래도 우리보다 많아요. 그래도 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럼요. 시작이 반이다. 네. 전화 통화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저희 구독해줘요. 네. 네, 들어가세요. 아이고, 근데 진짜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파트너라고.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 이 친구들이 저는 제일 멋있는 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하고 싶어서 취미, 그러니까 내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꾸준히 해가지고 3개월 네. 됐고 영상 30개 올렸고. 네.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선배님이랑 통화하고 나면 부상이 탁 될 줄 알았는데 더 머릿속이 복잡하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지금 빨리 정합시다. 뭐 할지를. 자,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또 약간 아티스트 감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가 또 기타를, 클래식 기타를 배웠어요. 한 2년간. 북한에서 기타를 배웠어요? 네. 근데 그걸 배우다가 제가 다 못 배웠어요. 배우다가 이제 탈북을 하는 바람에 다 못 배우고 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네. 제가 기타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호되게 하고 제가 숙제를 해오고 뭔가 이런 과정을 저는 좀 사람들한테 꺼리낌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면 이성 씨 기타 치고 있으면 전 옆에서 뭐예요? 악보 넘겨드릴까요? 아, 제가 알기로는 종용 씨 그 아코디언 하잖아요. 네, 아, 아코디언. 네, 아코디언. 저희 음악방송 어때요? 조박악단. 제가 아코디언을 가르쳐주고 유성 씨가 배우는 건 어때요? 괜찮다. 네. 동영 씨가 저한테 가르쳐주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를 막 닭다라고 욕하고 막. 아니, 왜냐면 제가 그 학교 때 선생님한테 가르쳐, 이렇게 배웠던 방식이 있거든요. 저희 네. 선생님이 강목을 옆에 재밌긴 하겠네요. 누가 더 죽어 나가면 재밌긴 하겠네. 종영 씨 잘하는 거 그 말고는 없어요? 아코디언 말고. 제가 잘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잘해요? 갑자기 우울해진다. 나 뭐 잘하지? 저 이제 국방을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준비를 보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북한의 국민게임 사사기라고 제가 오늘 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뭐 북한의 카드 게임 뭐 간단해요. 이 킹가루예요. 그래서 반죽하자마자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이 가루가 뭐냐면 있어? 없어. 야! 아니, 나 없어. 아니다. 유성 보고 있지? 내가 이길 거야. 지켜보세요. 네.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니까.